경기도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올해 일사천리 히트 중소기업 상품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일사천리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 중소기업과 판로 확대에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사천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지자체, 홈앤 쇼핑과 협력해 홍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해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에게 다소 진입 장벽이 높은 홈쇼핑 방송 진출에 문턱을 낮춰 수익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1년간 23개 중소기업의 방송을 지원해 타 지자체 대비 2.8배 정도의 지원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같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경기도는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광열 경제실장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중소기업 판로 개척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홈쇼핑 방송과 같은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을 넓혀나가 코로나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